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재명이 어떠한 무슨 선거 전략을 짜도, 이재명이 어떻게 짜든 간에 일단은 당대표기 때문에 따라줘야 돼. 힘을 실어줘야 돼. 자기네들이 당대표를 누구래도 좌지우지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뭐는 어쨌다 이재명한테 명령하듯이 이런 말 나오는 거 이것부터가 틀린 거야. 그런 거는 자기네 회의실에서 그 안에서 다 하고 결론만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민주당이 서로 통합을 해서 의견이 잘 모아져가지고 이 나라 이런 큰일 날 상황인데 적어도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국민들이 잠은 잘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민주당까지 저러면 누굴 믿어? 이제 국민들 잠도 못 자는 거야. 그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회의실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회의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미리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회의실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자기네 의견을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다 외톨이들이다 이거지. 회의실에 들어가는 사람 정도의 그거는 끈도 아니야. 같이 의견을 함께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뒤에서. 그런 사람들 말 들을 거 없다고. 근데 민주당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는 신락 같은 희망인데, 이재명 마구 흔들어대면 큰일 나. 함부로 그러는 사람들 혼쭐을 내줘야 되지.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서 무슨 말이 나와도 같이 이재명이 당의 이야기를 다 수렴해가지고 한마디 탁 던지면, 윤 정권한테 아주 큰 타격이 될수 있게끔 모두가 받쳐줘도 모자라는데 당대표를 흔든다는 거는 자기네 뿌리를 흔드는 건데 자기 존재 가치의 근본도 부정하는 거야. 그럼 모태롭 살아? 모태롭 당 안에 들어있어? 자기가 뽑았든 다수결로 뽑혔는데 자기는 안 뽑았는데도 뽑혔든 민주주의에서는 일단 선출된 당대표는 당대표인 거야. 거기에 반대를 하는 순간부터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민주주의 정치를 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민주당도 될수 없는 거고,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 자기네 당이 뽑은 당대표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어른 아니야. 정치는 무슨 정치를 해?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를 한번 기강을 확 잡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재명이 좀 무섭게 할 때가 됐다. 이재명 너무 민생 그러는데 민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저런 이상한 국회의원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당대표의 권위를 가지고 한번 야단을 좀 쳐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야단 쳐야지. 지금이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냐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자기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는 짓이야, 오히려. 민주당이 뿌리를 흔들고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가지끝인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떨어질 낙엽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 기운만 빠지는 건데, 자기 기운만 빠지고 말면 또 괜찮은데, 당의 체면도 없어지는 거잖아. 당대표 체면을 살려줘도 부족할 판에 왜 그렇게들 당대표를 흔들어 제껴?